아, 고속도로에 멈췄습니다. 톨비를 내야 되는데 해가 지는 건가? 부산에 도착만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되게 아쉬운데. 자, 지금 저는 부산을 가고 있습니다. 왜 부산을 가냐? 행사는 아니고 행사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부산에 가고 있습니다. 부산에 있는 한 업체로 뒤에 있는 박스 보이죠? 이 박스에 있는 물건을 배송을 해야 됩니다. 이벤트 업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이제 직격탄을 맞아 전멸을 했죠. 하지만 요즘은 적응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원택트, 비대면, 뭐 줌을 이용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 안에서 외부적인 임무를 차단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이벤트를 할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해주는 또 세팅을 하는 이벤트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래도 평상시에 열리던 행사의 뭐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죠. 원래 오늘 일정이 없어서 집에서 쉬려고 했는데 뭐 대부분 쉬죠, 집에서. 이제 부산을 가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택배로 보내거나 화물로 보내면 부서질 것 같은 물건이어서 제가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. 왕복 총 8시간, 뭐 키로수로 봤을 때는 500km 이상 가는 길을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아무튼 요즘은 2.5단계에서 1단계로 이제 바뀌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. 더군다나 연말까지 얼마나 시간이 한 분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모두 소진하려는 느낌이 보여요.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빨리 행사를 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1단계일 때 그래도 좀 진행하려는 느낌입니다. 그래서 저도 좀 문의를 많이 받았고 지금 행사 확정된 것도 지금 몇 개 있어요. 말도 안 되는 일이죠. 말도 안 되는. 아무리 국가에서 뭐 재난지원금 주고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와, 코로나 없었을 때 진짜 아, 10분의 1도 지원이 안 되니까 참. 그래도 버틴 게 신기합니다. 버틴 게 신기하고 나라 경제도 굴러가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서도 다 이렇게 조심하고 마스크 쓰는 것도 신기하고 우리나라 국민도 대단한 것 같고 나라 대처도 잘하는 것 같고 조만간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죠. 아, 고속도로에 멈췄습니다.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꽉 막힌 경우는 사고가 났거나 아, 차가 하도 막히니까 고속도로 나가라네요. 뭔 일 있나? 아씨. 공사하고 있었네요. 공사를 하고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죠. 아,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. 배가 너무 아파. 아, 시원하네. 아, 또 막히네요. 또 공사하네. 요즘에 공사가 많네요. 어차피 오늘 안에 배송하면 되니까 천천히 가야겠네요. 일찍 갔다 오긴 틀렸습니다. 신기한 게 있네요. 탱크인가? 아, 이제 날이 조금씩 해가 지는 건가? 창원 산업단지 쪽 가까울 때는 이렇게 고속도로에 화물차들이 산업단지 쪽에는 많은 것 같아요.
부산 고속도로 나갑니다. 71 IC로 나가서 이제. 아니네. 톨게이트네. 에이씨. 다 운전하는데. 어쩐지 한 50km 넘게 남았더라고요. 하이패스 꼭 해야 됩니다. 고속도로 많이 다니는 사람들. 아, 이거 줄 서 있네. 톨비를 내야 되는데 정산에서 삼성페이가 안 돼가지고 사무실로 들어가래요. 여기 왔습니다. 삼성페이가 원래 안 됐었나? 아, 역시 고속도로는 하이패스 꼭 해야 됩니다. 대구 부산 민자 고속도로를 안 가서 톨비가 싸게 나왔어요. 거기는 기본 10,000원이기 때문에 보통 대전에서 부산 갈 때 그쪽 대구 거쳐서 가면은 20,000원 정도 좀 안 되게 나오거든요. 여기는 훨씬 싸네요. 여기 창원 쪽으로 나오니까. 네, 창원으로 나와서 이제 부산 거의 다 왔습니다. 제가 가는 곳이 그 부산의 산업단지인데 창원이랑 거의 붙어있어요.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. 녹산 산업단지 여기 도착했습니다. 아, 이곳에서 삼성전기 부산 사업장에 목적지를 두고 있는데 거의 다 왔네요. 라라라라. 자, 삼성전기 부산 사업장 도착했습니다. 고객 주차장이 어디야? 잠시 후 비보호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. 물건 전달 다 끝났습니다. 이제는 대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. 아, 우리 집 3시간 15분 걸리는 270km가 가장 빠르네요. 지금이 4시니까 빨리 가고 뭐 가서 밥을 먹으면 8시 정도에 도착을 하겠네요. 아, 근데 부산에 도착만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되게 아쉬운데. 아, 그냥 가기가 상당히 아쉬운데. 아, 바다라도 한번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. 크, 바다 비린내가 심하네. 양식장. 와, 김인가 굴인가.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는데 현대시각 진해 IC 거의 다 왔는데 4시 40분 하루 다 가네요. 하루 다 가. 아, 하이패스 해야 돼. 하이패스. 와이프가 제가 돈 띵겨 먹는다고. 후 왼쪽 부근입니다. 자유시간이랑 젤리 샀는데 당이 떨어져가지고. 화물차가 서 있는 거 보니까 추돌 사고 난 것 같은데 화물차 말짱하네요. 내가 성주군에 있는 성주 휴게소 왔습니다. 아직 120km 정도 남았지만 여기서 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역시 제육볶음 휴게소에서 맛있습니다.
국도 위에 맛있고 밥도 가득 주고 추가로 더 먹을 수도 있고 이거는 보리차, 이거는 후식 수정과 같은 거고 네. 맛있네요. 아 맛있어. 깔끔하네. 지금 시각이 6시 46분 지나고 있는데 이제 한 120km 정도 남았으니까 집에 가면 8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연비운전을 위주로 다니기 때문에 거의 밟질 않거든요. 그래서 아마 8시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아까 편의점에서 커피 하나 샀는데 이거 마시면서 가면 괜찮을 거예요. 아유, 저는 야간 운전을 그렇게 많이 해도 졸음 운전은 안 하거든요. 왜냐하면 졸리면 그냥 휴게소 가서 쉬어요. 무조건 절대 안 돼요. 졸음 운전하면 저 또한 위험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으니까 꼭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 대전으로 갑니다.